그동안 관절염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 그런데 불행히도 낫지 않으셨던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그 치료받으셨던 환자분들의 그 차트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치료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 그 데이터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왜 3개월을 치료해야 되는지 그 원리까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많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 관절염 환자분들 케이스를 정리한 그 그래프 결과물을 보실 텐데, 일단 3개월 이상 치료한 분들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좋아졌어도 그분들은 다 뺐고요. 한 달 치료하고 나한테 별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좀 마음 급한 분들, 그분들도 뺐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케이스는 포함시켰지만, 당뇨나 갑상선, 뭐 암, 아토피 같은 기타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케이스도 역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케이스를 모아봤더니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98명,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57명 정도 되었어요. 이분들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그 그래프 보면서 말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3개월 이상 치료했을 때 98명 중에 88명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치료해드리지 못했어요. 호전율이 89.79%에 달했는데요. 거의 90%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3개월 이상 치료하면 10분 중에 9번은 효과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보면 50대,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30대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3개월 정도로 치료하고 마친 분이 상당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릎관절염 환자분의 치료 성과를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57명이었어요. 그리고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많았는데, 3개월 이상 치료했을 때 통증 개선을 57명이 보셨고 효과 없었던 분이 5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호전율이 91.94%, 약 92%에 달했고요. 왜 3개월 이상 치료를 권해드리는지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만성염증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만성염증은 누적된 그 손상의 총합이죠. 그리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더욱 잘 누적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몸의 회복 속도라는 것은 중년 이후로 점점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무겁고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같은 일을 해도 다음날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아 있고, 예를 들면 과음한 다음날이에요. 20대는 일어나서 콩나물국,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잘 풀렸는데, 이제 중년 이후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도 내년이면 나이가 이제 50살이 되는데, 어쩌다가 친구들과 과음을 하게 되면 다음날 후회를 합니다. 아우, 이팔청춘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직도 한참 된 줄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게 그 회복 속도의 차이예요. 갱년기 전후 여성분들은 더 확실히 느끼시는 게, 예전에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잘 빠졌는데 이제는 굶어도 잘 빠지지 않는, 네, 그런 경험들이 바로 이런 회복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관절염, 항염증, 한약 치료에 치료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3개월을 하신다면 90% 가까운 분들의 호전을 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다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치료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증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